다음은 무의도 소식입니다. 무의도와 용의도 주민들 역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역 개발 등에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영 통신원 나와 주시죠. 네, 김정영 통신원입니다. 네, 어제 섬 주민들 만나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무의도, 용의도 주민들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들을 담았습니다. 소무의도는 무의도에서도 414m의 도보다리를 직접 건너야 갈수 있는 외딴 섬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근처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미크론 PCR 자가 진단 키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PCR 검사 키트가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지를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의도에 상인들이 많은 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같은 거는 이제는 좀더 풀어줘서 길게 지난번처럼 국민들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전 국민들한테 나눠줬을 때그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게.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지역 개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 길에 이렇게 도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다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 용유나 무의도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시점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 너무 전무합니다.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든지 다 활성화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의도에서 김정용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생해 주신 통신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새로운 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